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인과여견 차성청정. 차성청정 인과여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치문책이라고 있어요. 치문. 치문이라는 게 불가 문중이다. 거물 치자인데 승복을 말하거든요. 승복을 입고 있는 문중이다. 그래서 그게 치문인데 그 제일 먼저 그런 말이 있어요. 가사 백천겁이라도, 가령 백천겁의 세월이 흐르더라도, 소작업은 불망하야,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해서, 인연이 해우시에 인연이 만날 때에 과보를 환자손이라. 그 결과에 보답을 다시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백천겁이 지나도록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과거든요. 그래서 인과는 여견하다. 아주 인과여견하죠. 근데 천수경에 보면 백겁적 집재 여화분 고초 예 백겁 동안 지은 재도 일념은 일찰나거든요. 찰나 일찰나에 일념 돈탕재 돈이라는 거 한꺼번에 탕재는 다 없어진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가사 백천겁이라도 소작업은 불망하야, 백천겁이 지나더라도 자기가 지은 업은 안 없어져서 인연이 만날 때에 그 결과를 자기가 다시 받는다. 이랬는데 천수경에서는 백겁적 집재를, 백겁 동안 지은 재를 일념 돈탕재 일찰나에 한꺼번에 다 없애버려요. 탕재 흔들어서 다 버린다. 태울 탕자 태워서 다 버린다. 그 멸진무효요. 다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다. 재무자성 종심기. 그 다음 뭐죠? 예, 심양멸시재영망. 재라는 것은 자체가 없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재짓는 마음이 없어지면 재영망이라 재도 또한 없어진다. 재망신멸 양구공, 재도 없어지고 재짓는 마음도 없어져서 두 개가 다 없어지면 시증명의 진참해라. 이것이 이름이 참다운 참회다.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두 말이 영 틀려요. 아까는 백천겁이라도 안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백겁 동안 지은 죄라도 일찰나에 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맞느냐? 다 맞는 거죠. 왜 그러냐? 인과가 여겨 흔한 속에 인과가 아주 분명해요. 그런데 어떠냐? 자성이 아주 청정해요. 우리 자성. 자기 근본, 본성. 자기 본성이 아주 청정해서 그 자기 본성은 아무것도 붙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때도 붙을 수가 없고 나쁜 것도 붙을 수가 없고 안 좋은 것도 붙을 수가 없고 아주 자성청정이에요. 자기 본성. 우리 본성. 청정해서 아무리 오래를 가도 두 가지가 없어요. 거기는 뭐가 없냐?
시분과 방분이 없어요. 시라는 게 이제 과거, 그러면 이건 과거, 과거에 속한 거고, 이게 나눌 분자인데, 현재 하면 현재에 속한잖아요. 미래 하면 미래에 속하고. 그래서 시간이 과거분, 현재분, 미래분, 이렇게 나눠서 이걸 시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방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방인데 이게 남방에 속했느냐, 북방에 속했느냐, 또 서방에 속했느냐, 뭐 동방에 속했느냐. 이게 방분이죠.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우리 앉아 있는 데가. 이게 남방분이요, 북방분이 어디요? 근데 이 방소를 딱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다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 자성에는 시분 방분이 없어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에도 이게 해당되지 않고 동서남북, 상하, 사방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뭐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러거든요. 그게 시분과 방분이 없다 이 소리예요. 지금 내가 이 탁 앉았는 이 자성의 방소로는 예? 이 자성의 방소로는 이게 지구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서울특별시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육체가 머물러 있는 이게 인과의 이 장소로는 이제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이 삼천대천세계 안에 사바세계가 있고 사바세계 안에 대한민국이 있고 뭐 어디 이러면은 이게 방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과에 속하는 거예요. 인과. 그러니까 몸으로 보면 분명히 시분과 방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성, 자기 본성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또 동서남북, 또 상하가 없다. 이게 청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성으로 돌아가면 백겁 동안 지은 죄가 일찰나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과로 돌아가면 분명한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몇 말년 전에 누가 뭐 한 거 지금 다 알아요. 이 삼국시대에 우리 조상이 뭐 한 거 다 알아요. 100년 전에 누가 뭐 한 거 지금 다 합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 기억난 이후로 가만히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뭐 했는지 자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아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머리에 있느냐 아니면 뱃속에 있느냐 아니면 발에 있느냐 찾아보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도 없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건드려보면 다 감각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손에 찾아보면 없는데 이 손 눌러보면 아파요. 머리에도 찾아보면 마음 없는데 눌러보면 아파요. 그게 찾아보면 없지만 온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모르고 마음이 어디 있나 뭐 뱃속에 있나 없어요. 찾아보면. 그럼 뱃속에 없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데도 뭐 천만 가지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한 다섯 가지 종류로 몸을 나눠요. 첫째는 우리 몸 딱 보면 육단신이라고 그래서 근육이라는 육자하고 덩어리 단자. 왜? 집단 단체라는 게 있잖아요. 집단. 그 집단 단자인데 이 근육 덩어리요 이게요. 살점 덩어리요. 그래서 그 몸을 육단신이라고 합니다. 육단신. 근데 그냥 살점 덩어리만 되는 게 아니라 상호가 있어요. 상호.
상이 있거든요. 눈은 눈에 상이 있고, 코는 코에 상이 있고, 얼굴은 얼굴 상이 있고, 이게 이걸 상호신이라 그래요. 상호가 있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각자 상호가 다 있거든. 어떻게 이게 부처님 말하면 30 이상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신이에요, 또. 근데 이 상호가 그냥 상호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업보가 있어요, 여기. 업의 과보가 있어요. 그 젊을 때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수술했으면 수술 자국이 나거든요. 안 하면 안 나요. 이게 업보예요. 그리고 젊을 때뭘 먹었느냐 또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위장을 버려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산에 잘못 가서 완전히 관절염을 얻어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이게 내가 그동안 이 몸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게그 역사가 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요. 그게 업보신입니다. 이게 조금도 못 속여요. 몸을 조사해 보면 다 드러나요, 이게. 그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먹은 것도 없이 살찐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게. 예, 먹은 것만큼 찌지. 안 먹었는데 어떻게 쪄요? 돌멩이가 살찌는 거 봤어요? 그러면 이게 온몸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허공신이라고 그래요. 허공. 몸 그대로가 허공인 거예요. 허공신. 그럼 몇 가지가 나오세요? 처음에. 육단신. 예? 상호신. 그 다음에 뭐예요? 업보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허공신. 뭐니 네 가지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허공이면서 업보이면서 상호이면서 고깃덩어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내 몸이라고 하는 거 아는 거. 이몸 그대로가 이게 업보라고 하는 거 아는 거. 또 이게 전부 상호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아는 거. 이 몸이 그대로 허공이다. 이거 아는 거. 그 아는 놈이 있어요. 그 아는 놈이. 근데 그 놈은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홀로 박다. 에로이 박다 이래서 에로울 고자하고 밝을 명자를 써서 고명신이라고 그래요. 고명. 그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가 예, 몸인 줄도 알고 업보인 줄도 알고 허공인 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영력고명하다. 영력하다는 그 말이 있거든요. 영력해야죠. 분명해. 홀로 밝아요, 이게. 에로울 꽃자는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홀로 밝아. 뭐 의지해서 밝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홀로 밝은 몸이 있어요. 그것이 고명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는 육단신과 고명신이 있다. 이게 분명히 살점 덩어리고 고기 덩어리인데 거기에 홀로 밝게 아는 무엇이 있어요. 그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혼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붙이는데 아 그거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냥 홀로 아는 거야. 그래서 고명이라고 그래. 고명.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분방분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또 무엇도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세월이 가도 늙는 게 아니에요. 또 형체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거든요. 그게 영역 고명한 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오고 가는 거 이게 인과예요. 인과. 인과인데 이 영역 고명한 것이 인연을 따라서 어디에 이제 많이 치우치느냐. 그게 이제 인과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많이 치우칠 수가 있고 사람에 치우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감정이라고 그래요. 감정. 그래서 그것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감정이에요. 고명이. 감정이라는 것은 자득이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얻는 거. 자득. 아무도 못 느끼는데 스스로 느끼는 게 감정이에요. 자득 현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는데 누구는 또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왜 좋냐 물어보면 그냥 좋다고 그래요. 왜 싫으냐 그러면 그냥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 중생은 시간도 공간도 없는 자성청정한 자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 감정으로 스스로 좋아하기도 하고 스스로 싫어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자기 감정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무엇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무엇을 더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핵심 감정이에요. 핵심 감정. 자기 감정, 핵심 감정. 자기 감정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하는 건데요. 핵심 감정이라는 건 항상 그 자기 속에 꽂혀 있는 감정이 있어요. 꽂혀 있는 감정.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어떤 감정이 핵심 감정으로 꽂혀 있었느냐. 제 핵심 감정이 있거든요. 이거 처음 공개하는데, 이거 공개. 내가 위에 누나가 하나 있는데, 그 옛날 시골에서 딸은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보다 3살, 이제 뒤로, 3살 터구리로 내가 나왔는 모양인데, 이제 이게 할머니로 볼 때는 뭐 이제 큰 손자고, 부모로 볼 때는 이제 첫 아들이니까, 어릴 때 내가 나간다 그러면 임금님 나가는 것처럼 뭐 그냥 뭐 야단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하루에 그냥 내가 와장창 무너졌거든요. 왜 무너지냐? 왜 밖에 있다가 또그 오후인데, 이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봐요. 사람은 꽉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을 거기서 낳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이 낳는 거다 돕는다고 다그뭐 보니까 지금 생각해도 땀을 뻘뻘 흘리는 것 같더라고. 그거 엄마만 쳐다보지 난 아무도 안 쳐다봐. 이 세상이라는 거 이거 진짜 못 믿을 세상이다 이거. 그래서 문탁 닫고 나왔거든요. 그 뒤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본 거. 그게 첫 기억이고 굉장히 심각한 기억인데요. 그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깊이 못 믿는 그런 핵심 감정이 있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다 떠나간다. 그렇게 그냥 임금님 나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던 그런 어른들이 어머니가 그 아이 낳는 순간에는 나를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주 어린 나이에 아주 슬프게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겨우겨우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 말안 듣고 그냥 잔뜩 먹기만 먹고 튀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요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도 그 핵심 감정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뭘 많이 얻으려고 안 하는 게 그때부터 딱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핵심 감정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일상 일거수일투족에 항상 나타납니다. 그게. 그런 감정이 없이 약막 적극적인 핵심 감정이 있으면 항상 뭘 가지려고 막할 텐데, 아, 모든 거는 다 떠나간다. 그런 감정을 가질 때는 그렇게 가지려고 안 해요. 자기 할 만큼만 하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천도가 인과예요, 그게요. 스스로 얻은 거거든요. 스스로 얻은 거. 그래서 뭘 보든지, 아, 저만큼 있다가 저렇게 가는구나. 그 헤어지는 걸 봐요, 자꾸. 만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천부가, 이게 인과라.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경험, 자기 생활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인과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나 혼자만 느끼는 거지. 아무도 못 느껴요. 우리 부모가 내가 그런 건 느끼는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안다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 모르듯이 부모가 자식 몰라요. 안다는 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 분명하기 때문에 나쁜 기억이나 좋은 기억이나 몸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억은 그게 도솔천궁입니다. 그게 도솔천궁. 천궁 중에 도솔천이 제일 좋거든요. 나쁜 기억은 그게 아비지옥이에요. 아비라는 거는 간격이 없어요.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옥, 저 땅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다 있는데, 좋은 기억은 무슨 천궁이라고 그랬죠? 도솔천궁. 도솔천.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거예요. 아주 만족한 거고. 그게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지옥에 있으면 못 와요. 이게 부처님으로 못 와. 도솔천에 이제 일단 올라가서 무량대복을 지은 분이라야 성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나쁜 기억은 그거예요. 아비지요. 아비라는 게한번 들어가면 계속된다 이거예요. 그냥 아비, 무간이라고 그래요. 그걸 번역을 할 때. 아비는 범어인데 없을 무자 사이간자 무간. 무간지옥이에요. 그래서 무간지옥. 끊임없이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도솔천궁과 무간지옥이 다 있다 이거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비지옥이 떡 들어 있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그 아비지옥을 자꾸 내려 누르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좋지 않은 거, 기분 나쁜 거, 뭐 힘들었던 거, 억울한 거 이것이 계속 기어올라와서 아주 고생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이해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해요. 그 자기 속에 있는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이게 자기가 자기 용서를 먼저 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다 이해하고 나면 다른 사람 다 이해해요. 근데 내가 그때 한거그 진짜 내가 바보였다. 그래도 지금까지 사냐? 그럴 수가 없었지. 막 이래 되면요. 다른 사람 절대 용서해요. 그래서 자기가 젊을 때 공부 잘 못했던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거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그냥 반 죽이려고 그래요. 아, 나도 절대 공부 안 했다.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애들, 아, 그렇지. 너도 나처럼 그렇구나. 이래서 이게요. 이게 정신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기 지옥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기 지옥을 통과하라. 아, 이게 잘안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이런 말.
자기 지옥을 통과하라. 자기 지옥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기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할 실수, 말 못할 기억, 말 못할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이해 못하고 스스로가 용서 못하니까 그거 비슷한 사연이 밖에 있으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지옥을 다 들어가 봐야 돼요. 아,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들여다보고. 자기가 잘한 것만 자꾸 드러내서 자랑하지 말고, 그거는 자기 속에 있는 도솔 천궁이거든요. 근데 아주 무간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과 마주 봐야 돼. 마주쳐서. 아, 내가 얼마 정도 나이에 무슨 일을 했고, 어느 정도 나이에 무슨 일을 했는데, 아, 했는데, 그때는 그럴 수 있었지. 그게 나다. 근데 그것만 한게 아니다, 이게. 다른 거 좋은 것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에게 감추고 싶었던 걸 전부 자기가 끌어안아서 그걸 자기 자신이 이해를 하고 싹 녹여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것이 자기 지옥에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지옥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나쁘다고 하는 것에서는 자기는 감추고 다른 사람은 공격해요. 은폐 공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한 거 그거 애들이 안 믿는 게 알아요. 애들이 뭔지 알아요. 엄마는 말이야. 어느 때뭘 했고 어느 때뭘 했지. 근데 아이들이 엄마도 잘못한 거 있으면서 그건 잘못한 건싹 감추고 잘하는 것만 지금 내세운다. 그거 알아요. 아버지가 뭐 나는 뭘 했다 뭘 했다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한테 너희 아버지가 젊을 때 어쨌다 이 소리까지 들었거든 벌써.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무간지옥을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이 이야기할 때는 도솔천궁만 이야기하니까 아 이거 가짜라는 거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는 자꾸 은폐를 해요. 한쪽으로는 자꾸 자랑을 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요. 저 친구가 잘못한 거는 다 숨기고 잘하는 것만 내세운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잘못한 거다 받아들여서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다 감싸 안아서 그것까지 사랑해 와. 그때는 몰라서 그랬고 경험이 없어서 그랬고 잘하려고 그랬고 그런데 잘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잘못한 것딱 비교해 보면 제로거든요.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다 용서하고 이해하다 보면 며느리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고 영감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고 아들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인간성이에요. 자꾸 뭐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잘못한 건 감춰요. 자기 잘못을 감추는 사람만이 남의 잘못을 공격합니다. 자기 잘못을 다 감싸안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요, 남의 잘못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지옥에서 벗어나라. 자기 지옥 통과하기. 네. 남의 잘못 이해하기. 이래야 이게 사회가 너그러워져요. 자기 잘못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게 인과거든요. 그럼 인과는 나쁜 일을 하면 그게 오래 가잖아요. 좋은 일을 해도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한번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일한 투자가 평생 즐거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하면 그 하는 순간은 잠시인데 이게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 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인과라는 게. 나쁜 일은 순간인데 그게 평생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좋은 일은 순간인데 그게 평생 나를 즐겁게 만들어요. 근데 이 마음이 이제 점점 깊어지고 깊어지면 이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하나의 영혼 현상이기 때문에 고명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고명. 그 선과악이 근본은 다 그게 그 본래 밝은 그 영혼이 자기 업으로 얻어지는 자득 현상이거든요. 그 본래 밝은 영혼이 없으면 나쁜 일도 못하고 좋은 일도 못해요. 그 본래 나쁜 일 하는 영혼도 홀로 밝은 거고, 좋은 일 하는 영혼도 홀로 밝은 건데, 그것이 인연이 좋은 쪽으로 가면 이제 선업이 되고, 인연이 나쁜 쪽으로 가면 악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악업은 늘 괴로움이 따르고, 선업은 늘 즐거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업을 자꾸 짓다 보면 나중에 그 지혜를 짓는 쪽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지으면 이게 선과 악을 자기가 예, 자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인들이라고 다 악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 자비를 줘야 되는데 자라는 건두 가지예요. 자라는 건그 범어가 그 마이뜨리거든요. 마이뜨리. 마이뜨리는 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번역할 때 준다는 줄여자하고 즐거울 낙자하고 열악이라고 번역은 마이뜨리를 그걸 한자로는 자라고 하거든요. 비는 까루나인데 까루나는 괴로움에서 꺼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걸 발고라고 합니다. 이 뽑을 발자하고 괴로울 골자가 있거든요. 그 고통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때 그게 비예요. 그게 까루나예요. 그리고 자는 마이뜨리인데 그건 즐거움을 주는 거. 그 고통에서 건졌으면 뭐 즐거움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옥에서 나왔으면 이 해탈 그 복락을 얻으면 이게 자비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도 건져주고 그 해탈에 즐거움도 얻게 하고 이게 발고열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좋은 업을 짓는 것이 이제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 되고 또 해탈락을 얻는 것이 되니까 그게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인생은 좋은 인연을 짓는 게 그게 정말로 자기 인생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쁜 일을 하면 그왜 나쁜 일을 했느냐? 자기 감정에 복 받쳐서 그랬거든요. 자기 감정에 복 받쳐서. 그래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짓한 자기 자신을 다 용서하고 이해해야 돼요. 내가 무서워서, 내가 억울해서, 그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력감이 와요, 무력감.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그런데, 나중에는 막 화가 나. 이게, 이 무력과 이게 분노가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데는 그 밑에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가 그냥 폭발하면 되는데 폭발을 못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미운데 이걸 뭐 쫓아낼 수도 없고 자기가.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래야 그냥 맥이 풀리고 의욕이 안 생기고 무력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게 이제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그러니까 시어머니 저 물건이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업보가 있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업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할 만한 그분의 사연이 있다. 그분의 인생이 있다. 그거를 알아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며느리가 이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생 후배가 돼서 시어머니를 먼저 죽어요. 반드시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안 맞는 게더 문제지. 시어머니하고 안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 이 자비심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지나치게 하는 것은 그분에게 그럴 만한 원인이 있는 거죠. 그분의 자기 문제인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 감정 문제거든요. 그 자기 감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며느리한테 계속 그냥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를 이해를 해야 되죠. 원망하고 막 그냥 뭐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안 되니까 또 자기가 자기 몸 망치고 이게 이제 잘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비심, 아, 저렇게 되니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분을 이해만 해도 내한테서 그분에게 향한 공기가 벌써 달라져요. 그러면 공기를 딱 느끼고 시어머니, 아무리 이상한 시어머니라도 슬슬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풀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심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리고 이제 육아에서는 어지린 자를 쓰는데요. 인성, 인덕. 여기 인덕원인데, 인덕원 어지린 자 큰덕자인가요? 예? 와, 멋지게 지었네요. 인덕이 있는데, 인덕, 어지린 자, 큰덕자, 인덕이 있는데. 그 인이라는 게 뭐냐면, 어질다, 이게 개념이 막막하잖아요. 옥편에 찾아보면, 인, 종자, 종자인, 이렇게 돼 있어요. 종자. 씨앗이에요, 씨앗, 종자. 그래서 한약방에서는 종자를 표현할 때 어지린 자 쓰거든요. 살구시. 이걸 쓸때 살구나무 행자하고 어지린 자하고 행인이라고 써요. 씨앗, 씨앗. 그럼 사람에게 인간 씨앗이 있어요. 인간을 돕고 인간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는 인간 씨앗이 있는데 그 인성 종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 종자를 잘 키워내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인성 종자를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잘못 키워내면 이게 원망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이제 자기 감정에 빠져서 스스로 이제 죄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있는 인성 또 자기에게 있는 자비 이거를 이제 자꾸 드러내는 방법이, 아, 이렇게 뭐, 수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그 본래 나와 만날 수 있는 그 인연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예. 자기를 돌아보고. 우선 자기하고 만나야 돼요. 자기를 피하지 말고. 그 자기 조우, 자기와 조우하라 만나라. 그럼 나는 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마는 너희 뭐내 나이 때뭐 아빠는 내 나이 때 이따 소리 다 걷어치우고 내가 어릴 때부터 뭔 짓을 했나? 그러면 막 자기가 지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거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가면 거기서 나오게 돼요. 이게 그 자기 지옥 탈출하기.
자기 지옥 통과하기. 그걸 왜 내가 한 건데 왜 내가 이해를 못하고 그래요. 그 자기를 이렇게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면 아들도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도 용서하게 되고 다 이해하게 되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그 자성청정, 인과역연 이런 거 아주 해서 하여튼 좋은 인연을 많이 짓는 게 내가 두고두고 스스로 즐거움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즐거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쾌락과 희열이 있는데 쾌락. 쾌락은 다른 데서 얻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뭐 가고 싶은 데를 간다. 이게 다 다른 외부에서 오는 즐거움이거든요. 사람과 물질과 환경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받을 때뿐이에요. 받고 나면 그게 그렇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지 않고 더 좋은 걸 또 찾게 돼요. 그래서 쾌락은 점점 단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쾌락은 받아도 받아도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허무하고 항상 더 새로운 걸 찾는 거거든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가 진정으로 노력해서 얻어진 기쁨은 이거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주체적인 즐거움이에요. 예, 종속적인 즐거움이 아니고요. 쾌락은 종속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희열이라고 합니다. 기쁠희, 기쁠열, 희열. 이건 자기 노력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니까 이건 엄청나게 오래가고 엄청나게 무게가 커요. 희열. 한 시간 동안 뭐 기도를 했다. 그 기도하고 나면 희열이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하고 나면 희열이 있어요. 그건 쾌락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희열의 경험은 생각할수록 항상 즐거워요, 그게요. 근데 쾌락적인 경험은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누구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희열을 내가 만드는 거고요. 나의 희열을 내가 오래오래 간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신세계라는 것은 깊이 들어갈수록 오묘하고 넓어서 점점 더 새로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색시가 있었는데 시집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어떤 스님한테 이 마음 공부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불교가 뭐 하는 거냐. 선방에 다니는 스님이니까 비구니 스님이라고 하더라고. 그 절에 가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절에서는 내가 나를 찾는 공부를 한다. 그 내가 나를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 나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것이 난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 그래서 내 몸에서 보는 놈, 듣는 놈, 생각하는 놈, 움직이는 놈 그거를 이제 찾는 게 그게 도 닦는 거고 그걸 하는 거다. 그걸 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건 말로 할 수 없다. 그걸 딱 믿은 거예요. 그 새색시도 굉장히 고지식했던가 봐. 그걸. 그 말을 딱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놈이 뭔가 뭔가 보름 만에 뭐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이 몸이 다 허공과 같구나. 이 허공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걸 내가 누구한테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큰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을 찾아가세요. 이 몸이 환하게 허공처럼 공함을 깨달았다. 벌써 알거든요. 그 경지가 있어요. 아, 그러냐고. 그럼 이 몸이 공이니까 이 자리에서 옷을 벗을 수 있느냐.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옷을 벗을 수 있느냐. 예?
아, 그럼 못 깨달은 거지, 그러면. 옷안 벗으면 못 깨달은 거 아니요? 예, 맞죠. 아, 벗고 말고요. 그냥 후를 다 벗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그 큰스님이 벌써 이 저자가, 남자처럼 욕했겠지, 저놈이.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다. 딱 가지고 있는 주장자가 있어요. 몽둥이가 딱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벗자마자 그냥 그 힘이 셌어요. 그 도인 스님이 그냥 후려때렸어요. 그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거기서 정신이 확 돌아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막 옷을 이제 주워입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서 아주 그 비구니계에 훌륭하게 됐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아픈 거 그거 인과예요. 또 허공. 우리 몸 그대로 허공이에요. 근데 그 홀로 밝은 것은 몸덩어리도 아니고 허공도 아닌 거예요. 그 허공도 아니고 예, 몸뚱이도 아니고 그래서 영력 고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영력 고명 분명분명하게 홀로 밝은 고명신이란 말이에요. 자성신 그게 나예요. 그건 불에 들어가도 썩지도 않고 나이 많아도 늙지도 않고 뭐지 옮겨도 장소도 아니고 시분 방분도 없고 항상 홀로 밝고 홀로 자제한 그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려면 그 나쁜 인연에 발목이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나쁜 인연에서 자꾸 탈출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고 통과해야 돼요. 그러려면 옛날에 잘못은 다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참회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이제 새로운 좋은 인연을 자꾸 지어요.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하여튼 이 자비심을 자꾸 살려서 드러내면 그게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아주 즐겁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